계속 아까부터 머리 아파. 그 정도는 저다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선관위 누나들이 또 나온다네요. 가봅시다. 바로 나오네. 야, 이거는 뭐 유인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게? 그냥 때리면 돼? 선관위 누나들이 이게 피를 안 받... 뭐야? 자, 좀 까다롭게 했는데 괜찮아, 금방 잡아. 3타까지도 가능. 아, 까비. 아, 이게 맞았어야 됐는데. 끝났. 저 가골 또 있네, 저거. 오케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이거구나. 오케이, 이거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고일을 처치하러 갑시다. 오케이. 저 가고일은 그냥 잡죠. 저기다 지금 위로 끌고 가면 좀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다이 가기인가? 등불의 머샷 또 있네. 야, 이거 또 있네, 이거. 잠깐만, 쟤네들 무서운데. 이거 뭐야? 야, 여기도 있잖아. 여기 먼저 패링 되나? 이거 한 명씩 다 패링 되는 부분인가, 이거? 안 되네. 후르르르륵 됐어요. 좋았어, 나의 경험치들. 좋았어, 나의 경험치들. 뭐야, 벌써 보스야? 되게 금방인데, 이거? 벌써 보스야, 이거? 되게 금방이었네. 여기 뭐 노가다는 지역 같아. 개 좋아. 잠깐만. 어우, 야, 이거 여기서 가골도 같이 나오잖아. 나왜 쿵척거리냐? 마법도 안 걸렸는데? 큰일났네. 뭔가 무거운가 본데? 70.3%인데? 아, 이걸. 오케이, 일단 바꾸고. 자, 피해요. 괜찮아, 괜찮아. 뭐 그렇게까지 우리 같이 있지만 보스도 어차피 코앞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뭐 쇼포트 근처에 있을 것 같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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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체력발, 체력발. 오케이, 내려. 이 아주머니가 이거, 이씨, 손버릇이 왜 이러세요? 가고일은 거의 가드만 하면, 아, 가드 못했네. 가드만 하면 되는 애여서 괜찮아, 괜찮아. 자, 체력 팔고. 됐다, 끝났다. 어우, 끝났다. 이 자식 봐라. 아니, 이 자식. 아, 이 자식이 진짜. 자식이 말이 아주 그냥, 오지네, 그냥. 개우졌네. 아직 쟤네들 저만큼이나 남았네. 자, 가자. 일단은 여기를 정리해야지 템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 정리 들어갑시다. 양손으로 끝내줄게, 언니. 나 양손 좋아하거든. 양손 좋아하시나요? 양손 좋아하시나요? 아, 잠깐만, 양손 안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서는. 아파.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케이 끈질기다 되게. 어 체력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네. 어? 상자 또 왜 이렇게 많아. 미믹 있는 것처럼. 이거 2인조? 진짜? 잠깐만 여기서 미믹이 두 마리가 나온다고? 공략을 봐야겠어요. 야 미믹이 2인조래. 이거 나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 대형 방패와 하나 획득한다네요. 여기 한번 먹어봅시다. 아 얘를 죽이면 대형 방패 준다네. 이러면 또 노답인데. 야 여기는 쇼컷 자체가 없나? 여기 쇼컷 자체가 없나? 바로 보스전 가라 그러는데? 여기 쇼컷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쇼컷이 없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얘만 한대 때려. 얘만 아 둘 다 맞을까봐. 아 그래 차라리 이걸로 가자.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 어 미미 어우 야 이 미친. 뒤집어냈네. 됐다. 아, 되게 무난하게 잡았네. 자 이걸 주면 이제 대형 방패는 얘가 줄건데 자 한번 보죠. 지금 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완전 저건데. 이거 완전 피로 능력치 근력이 40이나 필요한데. 물리컷은 근데 오히려 더 안좋네요. 나머지 가드시 감소율이나 이런것들 되게 좋은데 100%여서 되게 좋은데 근력을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내 근력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근력이 너무 올리고 싶어. 더 올리고 싶어. 이대로 모자라. 어우 야 잠깐만 개 센 자식 이거. 아이고 살아다오 살아다오 살아다오. 우후 우후 마무리 와 뒤지는 줄 알았네. 와 엄청나네 엄청나. 지금 이대로 보스 가면 죽음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집에 한번 가든지 걸어갈까? 아이템 쓸까? 유튜브 영상도 찍으니까 아이템 쓰자. 사용해서 집으로 가 집으로. 양파 기사가 누구예요? 모르겠네. 몇 명 좀 구출하긴 했어요. 아예 버리진 않았어. 근데 버린 애들도 상당해요. 아 상자 하나 더 있었나? 그랬나? 오른쪽에 하나 더 있었던가? 이런 그 상자는 뭐였을까? 아 그 상자에 잔불이 있었대. 잔불 그 정도면 뭐 거기는 또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안 먹은 걸로 해야 돼. 거기 애들 엄청나. 그것도 언제 먹어 그걸. 못 먹어 못 먹어. 차라리 깨고 나서 먹자. 깨고 나서 거기 화토불 나올 테니까 보스 깬 다음에 그거는 이어서 잠을 먹는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들고 그리고
소울. 지금 하나 더 사요. 자, 레벨업 할 수 있을걸요? 76이네 지금. 오케이, 알차게 했다. 아, 집에서요? 원래는 반팔 입고 했었는데 집에서 할 때는 좀 많이 프리하게 입어요. 맞아 맞아, 집에 할 때는, 집에서 할 때 되게 프리하게 입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옷을 입고 하는 거죠. 옷도 너무 늘어나서 하나 사야 돼. 너무 목라인이 파여서 추워. 여기서 내려가자. 여기 아까도 낮이었냐? 아니구나. 자, 갑시다. 이번 보스가 엄청난 놈일 텐데. 일단은 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깨보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이대봐. 아, 이번 보스가 다크소울에서 피가 제일 많다고요? 저격수 각오는 돼요. 오, 깜짝이야. 얘가 피가 그렇게 많아? 어? 거인 용을 따돌리고 일단 뒤에 있는 아이템 먹어야 된대. 그 다음에 스톰 롤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곧바로 착용을 해야 된대. 거인 용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래. 머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그럼 여기서는 선택한 무기를 들고 써야 된다는 얘기네? 아, 나루토는 안 하고요 지금. 그럼 나루토 좀 끊어. 자, 갑시다. 자, 저기 있는 템인 것 같죠? 오케이. 자, 일단은 이거 착용했으니까 뒤로, 아, 뒤로 못 넘어가네. 큰일 났다. 아, 죽겠다, 씨. 곧바로 착용했어야 됐네. 뒤로 넘어가 착용하려다가. 어떤 거야? 몇 번째? 죽었냐? 아, 뭐 곡괭이처럼 생겼네. 곡괭이처럼. 아, 그렇죠? 자, 갑시다. 자, 들어갑시다. 자,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저의 매력이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까? 자, 이 아너벙의 매력이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됐어. 자동 낙군 모드 해놨기 때문에 근처로 되면 잡힐 거예요. 안 잡히네? 자동 낙군인데? 됐어. 아이고. 이 자식아! 오우. 가만있어 봐라. 기 모으다 말고 다시 모을 수도 있나? 혹시? 자, 됐어. 여기서 오케이. 됐어. 기 다시 모아. 지금 어차피 소울 없어요. 괜찮아요.
됐다. 뭐야? 왜 맞았지? 이건 아닌데? 한번 피해. 두번호는 피하고 됐다. 끝났다. 뭐? 이게 머리에 정확히 맞춰야 되나? 가만있어 봐. 잡을 순 있어.